같이 한번 기능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가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부분은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네 개의 컴포넌트, 텍스팅 1, 타이니 DB 1, 텍스트 투 스피치, 로케이션 센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락스 화면을 열고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텍스팅 1입니다. 텍스팅 1에서 메시지 리시브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면 그때 이 텍스팅 1, 눈에 보이지 않는 non-visible 컴포넌트인 텍스트 1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와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해서 이런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일단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텍스팅 1의 set 텍스트 1의 메시지. 그죠? 텍스팅 1의 폰 넘버부터 먼저 설정하죠. 폰 넘버를 우리가 받은 폰 넘버를 가져와서 이것을 텍스팅 1의 폰 넘버에다가 설정하는데 여기 있는 이 넘버와 여기 있는 이 폰 넘버는 서로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얘는 우리한테 날라온 우리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넘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폰 넘버는 우리가 이 텍스팅 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그러니까 답장을 보낼 폰 넘버 이건 우리가 보낼 넘버고 이건 우리가 받은 폰의 넘버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보낼 넘버에다가 이 넘버를 집어넣는 거죠. 받은 넘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1234고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4567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했다. 그럼 4567은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죠. 그럼 제가 이 4567에게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장을 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저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폰 넘버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메시지를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전달할 메시지를 여기다가 정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도 또 다릅니다. 위에 이 메시지는 내가 폰으로 받은 메시지예요. 그죠? 메시지 리시버다. 받은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이 메시지는 내가 보낼 메시지입니다. 그죠? 보낼 메시지에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보내는 것은 우리가 리스폰스 라벨에다가 적어놓은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리스폰스 라벨에 텍스트 여기 있군요. 그렇죠? 여기에 리스폰스 라벨에 텍스트 이겁니다. I'm driving right now. I'll contact you shortly. 곧 뭐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온 사람 나한테 문자를 보내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져왔죠. 이거 가져왔어.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가져왔고 그리고 이 텍스트도 우리가 리스폰스 라벨에 둔 것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자를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두 when이죠. 그렇죠? when text one message received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두 이 두 가지를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이고 이어서 요 리스폰스를 또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